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저희 보시는 현장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식당, 슈퍼도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어린이 공원도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이쪽 길로 3분만 가시면 주안역까지 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인 현장인데요.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빌라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파트 단지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조용한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그 현장 중에서도 여기입니다. 안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상태고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정남향에 위치한 집입니다. 그럼 자세한 거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4층 중 4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그리고 베란다가 1개 있는 현장입니다.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밝고 채광이 잘 들어오는 집인데요. 먼저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있는 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이쪽으로 창문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보일러실이 연결된 공간입니다. 네, 첫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방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불을 꺼도 이 정도의 밝은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지하철이 다니는 공간이지만 문을 닫으면 굉장히 조용한 현장입니다. 방음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지하철 지나갈 때 한번 문을 닫아봤었는데요.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요. 같은 남쪽으로 나 있는 집입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실 모습인데요. 욕실도 수리가 완료돼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나 있고요. 저쪽으로는 세탁기 두셔야 될 공간이에요. 수건장도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샤워기도 잘 있는 모습입니다. 변기랑 세면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자리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자형 주방이고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는 냉장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대형 싱크볼도 위치되어 있고요. 3구 가스쿠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환기창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요. 이쪽 밖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 없이 굉장히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앞으로는 공원도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쪽으로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으로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전 나 있어서 이쪽으로 세탁기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4층에 있는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남양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밝은 집이고요.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근린공원이 바로 앞으로 있고요. 역 근처 상업 인프라 굉장히 좋습니다. 1호선, 인천 2호선 주안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인 현장이고요. 역세권 근처로 상업 인프라도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학교는 주안 북초등학교가 도보 5분 내에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단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